잠깐만. 오, 얘 왜 이래. 통통 튀는 것 봐. 지나다닐 때, 야. 진동이 느껴져, 패드에. 패드가 통통 튀어, 움직일 때마다 패드가 튀어요. 뭐냐. 자, 평타. 평타는 거리 길지 않고. 그 다음에, 세모. 어허. 야, 띄우기네. 이거 띄우고, 추가탑 넣기. 추가탑 넣을 수 있나? 그리고, 가드 깨기. 우와. 우와, 이거 좋다. 야, 이거 세다. 이거 세다, 이거 세. 이거 데미지 꽤 나오네. 그리고, 펀딩 이렇게 긴 것도 아니거든? 이거 괜찮은데? 두 번째 가득 끼는 기술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이거밖에 안 된다고, 데미지가? 야, 루피는 한쪽 가드가 너무 안 좋다. 루피는 가드 클래시 두 번째 기술이 너무 안 좋아요. 이거는 뭐, 잡아주는 것도 없고, 상대를 잡아서 추가 그 데미지를 줄 수도 없고. 야, 이게 제일 장땡이네. 한쪽에 거의 모든 데미지 올인해놨네. 이게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 가드 클래시는 어느정도 좋을까 기대했었는데 별로네요. 너무 사기니까 캐릭터가 그런 것 같고. 각서 아니 지금 기어 퍼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네요. 완전 좁아졌네. 오, 이거 뭐야 이거. 우와, 이거 뭐야 이거. 데미지 미쳤는데? 되게 좋은데? 내 피 단다고? 아, 그러네. 내 피 다르네. 이거 원래 피가 다는 건가 보다. 근데 피 다는 게 거의 뭐 차이 없을 정도로 안다는데? 이제 각성 기술 갑니다. 거리가 짧지 않을까. 일단 각성했고요. 아, 역시나 거리 짧아요. 각성과도 거리는 똑같네. 왜냐면 루피는 각성 갔을 때 거리가 길어졌거든. 그냥 일반 루피는 기대해봤는데 각성 기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느릴 거야. 거리가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멀리까지 가네. 지렸네. 오케이. 점프 대시? 대시가 없어요. 이거는 대시라는 시스템이 없어요. 대시라는 기술 자체가 없어. 오케이. 자, 이제 온라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